왔습니다. 밥 먹는다, 실시! 밥 먹는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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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오빠 기다렸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먼저들 좀 먹지. 야, 식구라는 게 뭐냐? 응, 없는 반찬이라도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지. 자, 이 닭다리는 집안의 두 기둥인 정근이, 승근이 하나씩 먹고, 이 닭날개는 남의 집으로 시집갈 정희가 먹는다. 아버지, 먹는 걸로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도 닭다리 하나 드시고 나머지는 정희가 먹는다. 아, 왜? 야, 아버지는 목뼈가 제일 맛있다고 그랬지. 자, 잔말 말고 먹는다. 실시. 자. 실시. 참, 아버지, 저 월세방 계속 비워둘 거예요? 달달이 들어오는 월세 무시 못해요. 이 아버지가 일타 쌍피를 노리느라고 그래. 이왕 사람 들이는 거 이 차만 아가씨로 고르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지난번에 그 아가씨, 어? 그 싹싹하고 복스럽게 생겨서 마음에 들었는데 어째 그냥 놓쳐? 사는 놈들이 둘이나 되면서. 아버지, 그게 복스러운 거예요? 천하장사 이만기지? 저도 천하장사 이만기 싫습니다. 여자가 좀 이쁘고 애교도 좀 있고 그래야죠. 아니, 여자란 착오로. 첫째, 근검 절약의 정신. 둘째, 허리는 30인치 이상, 이 돌졸구도 번쩍번쩍 들어올릴 만한 튼튼한 체력. 이 두 가지만 보면 돼. 아, 아버지. 아, 맞다, 오빠. 이번 달 인센티브로 나오는 동남아 여행권 오빠가 가지고 올 수 있어? 당연하지. 이 오빠가 인센티브 놓치는 거 봤냐? 잘 됐다.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사람이 말이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은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이 애비가 해병대 이사단에 근무할 때 말이야,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이 교통비 아끼려고 20리길을 매일매일 걸어서 출퇴근하고, 연탄값 아끼려고 어? 한겨울에도 냉골방에서 이불 하나에 의지해서